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제목입니다. 요새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16일에 그 폭탄 테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충북 진천 중앙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그 교회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목사님과 함께 31명이 떠났던 거죠. 성지순례 참석자들이 1년 6개월 전부터 비용을 개인적으로 모아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31명이 갔을 것입니다. 그 진천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800에서 한 900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황당하고 힘들까, 그 교우들, 그 교회 형편을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10명이 죽고 굉장히 많은 부상을 지금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산 외국어대학이 미션스쿨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미션스쿨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의 한복판에 한국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늘 대형 참사나 어려운 가운데는 꼭 교회에 와 연관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찌 견디나, 소망이 없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족들에게는 도저히 위로받을 길이 없고 살 길이 없겠죠. 그 참담함을.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새는 산다는 것이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지 않나,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으로 나아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찾아 헤매는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25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리고 26절에도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도대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려고 나가는 삶이냐, 무엇을 보려고 내 삶에 한 발짝 한 발짝을 디디면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도대체 우리의 가치관은 뭐고 인생관은 어디 있는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가는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중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광야에 왜 나가느냐는,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애들을 졸업식이 이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요, 졸업하는 애들이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마디씩 하는 것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다 나오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꿈이 분명합니다. 뭐 의사선생님, 뭐 운동선수, 축구선수, 뭐 태권도 선수, 또 미술가, 할머니처럼 나도 미술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유치원 때는 꿈이 분명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 꿈이 또 이렇게 분명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꿈이 타자 안 되는 게 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만, 과학자, 뭐 의사 쭉 바뀌어갑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중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꿈이 없어요.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아유, 그냥 대강대강 살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도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애들 뭐 목표가 대학, 그건 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보면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없어요. 뭐냐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뒤지지는 않고 남에게 뒤떨어지지는 않고 모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바람이 이쪽으로 샥 불면 갈대밭 여러분 가보셨어요? 갈대가 그쪽으로 샥 기울어 전부 다 기울어져 한놈 반대로 휘는 애 없잖아요. 다 그냥 휘듯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건 뭐냐면 그냥 세파에 순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 물결이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서 죄악으로 몰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거, 모 안 나게 그냥 흐르는 대로 물르듯이 그냥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 속에서 소시민적인 삶으로 만족하죠.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가치관에 함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 줄 알아도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드문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 없는 갈대입니다. 진짜 갈대가 된 것 같아요. 생각 없는 갈대가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흐름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큰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뭐예요? 큰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그 길이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 길은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전혀 다른 측면의 복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좋은 대로 사는 거, 그것은 생각 없는 갈대나 마찬가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에 입문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하면 대세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 분란 안 일어나기 위해서 아유 그냥 아내가 하도 괴롭히니까 그냥 따라 나가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양이나 쌓으려고 또는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세를 따르는 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봉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첫마디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은 대세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 그러니까 뭔가 너가 그냥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냥 대세를 따라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안고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의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아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하고서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 뭔가를 찾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웅국 씨가 쓴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혹시 담치기 신자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학교에 지각했거나 또 부모님 몰래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 학교 문이 아니라 담으로 들어가는 것을 담치기라고, 집도 몰래 담으로 넘어가 담치기라고 하는데 기독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담치기에서 들어오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문은 뭐냐? 그 문이라는 게 바로 죄의 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것도 처절한 자백이라는 거죠. 그 죄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파의 흐름과 다른 거죠. 세상이 다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고 병들었고 죄에 빠져있는 길이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그냥 죄의식도 없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 그냥 담 넘듯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이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았던 것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런 것이 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중심이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잃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중심이 되려는 사람, 왕궁과 연관된 사람들이겠죠. 저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정말 뭐를 보려고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럴 때는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뭐 이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치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궁에서 권력층과 함께 경제적인 부와 특권의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나아갈까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세상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그것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영화 모두 보면은 뭐 굉장한 사람들 이야기죠. 그 드라마 세트장의 그 건물들 보면 으리으리하죠. 집들이, 가정집들이. 그래서 순전히 재벌들 이야기가 아니면 이야기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것은 맨날 왕자와 공주 이야기였죠. 어른지에서 보는 것은 뭐예요? 맨날 드라마 보는 게 재벌들 이야기죠. 상속자 뭐 이런 것들. 온통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세상의 중심이 되고 출세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권력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재벌뿐만 아니라 권력욕도 마찬가지인데 트루먼 같은 아주 소탈하고 욕심이 적었던 사람도 대통령 퇴임 후에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다섯 마디만 말해도 전 세계 주요 언론이 15분 동안을 인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2시간을 이 얘기해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는다.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일 때는 다섯 마디 했는데 15분을 보도를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정치적이며 그 밑바닥에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니체는 이 권력의 의지가 존재의 가장 심한 본질이며 삶의 근본 충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권력지향적인 것. 여러분이 속한 그 그룹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정. 꼭 내 뜻이 관철돼야 되는.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주부님들. 그러세요? 집안에서? 남편이고 애고 그냥 꽉 잡아갖고 뜻대로 다 하려고 하진 않으세요? 그것도 권력의 의지예요. 권력지향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근본적인 충동인데 제가 참 신기하게 발견한 것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위기 질서도요. 각 교회들 가보면요. 남성교회보다 여성교회가 훨씬 무섭습니다. 굉장히 아주 강해요. 권력의 의지가. 그것이 문제죠.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단계 즉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다. 자, 우월함에 대한 열망. 그래서 여러분 그 부드러운 옷을 입고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고 왕궁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우월의식에서 좀 자유케 된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것에서 피곤하게 만족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비드 엘 와이너라는 사람이 그의 책 중에서 권력 중독자라는 책이 있는데 권력 중독자. 이 권력 중독자가 있답니다. 외면적으로는 순진하고 따뜻한 성품을 보일 수 있지만 그를 보통 사람과 구분시켜주는 특성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지배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종종 도덕이나 윤리, 예의, 상식마저 무시한 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권력 중독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과대망상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등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든지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울 방도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주부들이 많이 그러죠. 항상 이유를 찾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 중독자는 독특한 견해 내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도전받거나 침범당할 경우 현실에 대해 맹목적이고 사나우며 포악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권력 욕구가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의 사람은 강렬한 욕망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심각한 사람은 으름장을 놓고 무례한 태도를 취하거나 괴로움을 주는 것을 낙으로 삼고 아돌프 히틀러, 폴포트, 요시프 스탈린,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등처럼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대상은 누구든 무엇이든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권력 중독자들이에요. 권력지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완전한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에 방해가 되면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세례 요한과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헤롯 같은 경우 그렇죠. 헤롯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일 정도니까 자기 권력이 위협이 된다 그러면 가족까지 잔혹하게 죽일 정도로 이 권력 중독자들은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가끔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면에 막 속이 타고 화가 나고 뭐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괴로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요소들. 내 자아가 정말 죽지 않고 꼭 내가 이 왕궁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거.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편할 수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주동적이 되는 데에서도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축복해 줄 수 없을까요? 그냥 꼭 해야 돼요. 마음이 상해야 돼요. 뭐 욱하고 뭐가 올라와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나는 검사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다라는 이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늘의 특별검사 김인호라는 이런 책을 쓰신 분이죠. 하늘의 특별검사. 이분은 이제 그 자신의 꿈이 출세하는 거겠죠. 검사로서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어서 출세하려면은 술자리에 빠지면 안 되니까 모든 술자리에 3차까지 다 참여를 하고 한 다리는 이제 교회에다 두고 한 다리는 검찰청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세상에도 대접을 받고 검사로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1차부터 3차까지 이제 그렇게 술에 취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번민에 휩싸이곤 합니다. 어릴 때 자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나?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을 때 이런 괴로움을 가지면서도 이 출세의 욕망 때문에 권력의 욕망 때문에 점점 믿음은 형식화되고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지만 자기의 지체를 죄의 법으로 사망의 길로 사회로 잡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다 이제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자기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 나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질 않을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 근엄하고 딱딱해갖고 독일의 게슈타포같이 독일의 비밀경찰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무섭다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걱정이 은근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뻣뻣한 그런 자신의 모습.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와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또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1999년 7월에 만나게 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새벽 미명까지 울고 또 울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입으로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짜 고백하게 되고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검사장이 되고 나중에 법무장관까지 될 꿈, 그 출세 욕망이 집요하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자기를 누군가 바라봤을 때 너무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이제 그렇게 얼굴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부터 얼굴 표정이 바뀌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기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검사 생활하면서 내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교회 형제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죠.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는다. 너희가 왜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랬을 때 선지자냐라고 이야기하죠.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때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을까요? 지금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줄 선지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은 때로 삶의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가끔가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를 찾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그랬는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이유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외침으로써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훌륭한 인물,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 여기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은 그 육신의 기준,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비교, 이 모든 것들은 앞에 뭐 세상에서 중심 없이 사는 사람이나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도 세례 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다른 차원의 실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 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려는 모든 노력 또는 대강 사는 것 아니면 그 땅에서 뭐를 준비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다. 이것은 그냥 육신을 입고 육신의 이 땅에 속해서 이 세상 일들에 함몰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건 어떤 뭐 최고의 권력가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재벌이 되든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작아도 이 땅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뭐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은 뭐 지하계가 있고 뭐 중간계가 있고 천상의 존재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천상의 존재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뭐 괴물들하고는 비교가 돼. 괴물들이 우두머리여 봤자 천상의 맨 밑바닥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별 볼 일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거나 이 땅에서 즐겁게 그냥 중심 없이 마음대로 살거나 그러길 바라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놀라운 어떤 가치가 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존재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라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은 이 땅에서 굉장한 권력가나 재벌이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어 있다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어느 만큼 성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재벌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성공한 거예요. 왜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 할 거지만 이 땅에서의 재벌들은 이 땅에 잠깐 재벌로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재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재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치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 그 틀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완전히 달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은 그동안 영적으로 기가 죽어 있었잖아요. 그죠? 와, 그 영적인 사람. 그 굉장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별별이름 사람에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과 베드로 비교해 봅시다. 어때요? 영성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더 위대해요? 누가 더 가치 있어요? 베드로가. 그죠? 바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많은 사람 감옥에 쳐넣고 교만했던 사람이. 근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에 나 같은 초라한 사람, 내가 내 자신을 비교하면 왜 이렇게 난 초라할까? 나는 세상에서 떵떵거릴 만한 어떤 직업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권력도 없는 것 같고 명예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인생 헛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 땅에서 거지로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멸시천대 받으면 어때요? 이미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인도의 선교사로 캐리가 활동을 하다가 임종을 맡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성경 어디를 택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무엇이라 말해준다는 것부터 과분하게 생각되지만 꼭 말한다고 하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본문을 택한 거예요. 그의 유언을 따라서 비문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성수에 기대하고 잠든 아이다.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벌레 같은, 너무나 무능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삶이 진행이 된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존귀하고 위대하게 쓴 사람들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리고른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나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야곱은 마음이 불안했으며 레아는 얼굴이 예쁘지 않았고 많은 여성들이 여기서 희망을 받겠죠. 요셉은 학대를 받는 어린 시절이 있었고 모세는 말을 더듬었으며 기드온은 가난했고 삼손은 양가를 모두 의존하며 살았으며 라합은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스캔들을 일으켰고 가정에도 온갖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리와는 괴팍한 사람이었으며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마르다는 염려가 많았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몇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고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디모데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도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생각해보면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거죠. 그들이 활동했던 당시에 세상의 권력층에 비하면 너무너무 별볼일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엄청난 부유한 사람들에 비하면 이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예수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생아로 보였을 거고 너무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하고 못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순간부터서 완전히 삶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세속의 어떤 역사도 이들의 가치를 능가하는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들만큼 세상을 바꾼 능력 있는 사람들 없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꾸 아유, 나는 인생이 이렇게 헛살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는 외모건 소유건 권력의 문제이건 여러분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차원이 너무나 다른 너무너무나 고결한 세상의 중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생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일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회사를 가는 이유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서 일한다. 예를 들어 뭐 성형외과 같은 데서 일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얼굴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은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왔다는 것은 세속밖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영혼을 심어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가치가 먼저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따뜻한 사랑과 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심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모습과 선행과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고귀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하나하나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여러분 직장에 무엇을 보려고 나갑니까? 가정 식구들은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이 지금 대화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꼭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재평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